조갑제 T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생각나네요. 2001년에 있었으니까 벌써 18년 전 이야기입니다. 9.11 테러, 한국 현대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현대사를 바꾼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9.11 테러. 그런데 이틀 전에는 9월 9일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씨가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그 전과 완전히 새로운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99 참사, 99 쿠데타, 뭐99 재앙, 뭐 여러 용어로 불리는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 여러분들 한번 슬기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99 뒤에 뭐라고 붙일 것이냐? 99 재앙, 문재앙이란 말이 많이 쓰였는데 그게 옛날에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아주 예지력이 있는 용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앙,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온 재앙, 9.11 문재앙 사건, 9.11 재앙, 9.11 참사, 이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 그리고 조국 게이트, 조국 사태, 조국 게이트. 이제 조국 게이트가 문재인 뭐뭐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확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책임자를 문재인으로 규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문재인 공격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데, 그 전과 달리 이게 문재인 규탄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언론, 그리고 반공자유세력에서 주로 이반 문재인 캠페인을 벌렸는데, 이제는 대학으로, 그리고 일반 사람들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상한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 국회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국회의원들이 삭발을 하는 건 옛날에는 또 여자 국회의원이 참 적었습니다. 적었으니까 숫자도 그렇겠지만 여자 국회의원이 삭발한 기억은 저는 저로서는 별로 잘 떠오르지 않는데 우선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탈당했던 이연주 의원이 어제 삭발을 하고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박 인숙 의원이 삭발을 했습니다. 삭발 도미노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어제 이은주 의원은 삭발하면서 이런 짤막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오늘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하였다. 그리고 하루 전에 쓴 글이구만요. 전 영역에 걸쳐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한 비리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적 분노가 솟구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보란 듯이 임명을 강행했다. 권력이 국민과 대결하겠다는 선전포고다. 국민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과 대결하면 무사한 적이 없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전면적 투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정의를 짓밟고 독재의 길을 가는 문재인 정권을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은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오늘은 박인숙 의원이 김숙향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삭발에 동참했습니다. 박 의원의 삭발이 진행되는 동안 문재인 아웃, 조국 아웃이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박 의원은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삭발 전 성명서를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조국 장관을 해임하고 국민께 사과하라. 조국 일가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라. 황교안 대표와 김도읍 대표 비서실장, 김성태 전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 등은 삭발식을 찾아 박 의원을 격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대학교 연세대학에서도 집회를 하자 하는 여론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KBS 노동조합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승동 사장 신임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KBS 노동조합 제1노조입니다. 여기는 노조가 몇 개가 있습니다. 16일부터 24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승동 사장에 대한 신임 또는 불신임 투표를 한다. 투표는 100%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하는데 주로 그 이유가 KBS가 조국 사태를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예, 근데 지난 3일 방송된 KBS 1 시사기획 창 조국을 보다 제작 과정에서 조 장관의 당신 후보자입니다. 과거 발언 중 일부가 삭제된 채 방송되었고 프로그램 취지에 맞지 않게 조 장관 지지 집회 녹취와 지지자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KBS 노동조합은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기자들이 제작진 명단에서 스스로 이름을 뺐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9일 발표한 조국 내로남불 발언 왜 삭제했나 성명서에서 KBS 노조는 자녀특혜, 운동학원 채무면탈,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조국 후보 관련 내용을 방송을 하면서 과도한 데스킹에 불만을 가진 취재 기자들이 반발하며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1 저널리즘 토크쇼 J의 경우 2주 연속 조국 감사기 방송을 내보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8일 방송된 조국 간담회 언론과 정치 사이에서는 대부분의 신문은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과 달리 간담회가 일정 부분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했다고 주장하여 내부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 성향 소수 노조인 KBS 공영 노조도 몇 차례 성명을 냈습니다. 공영 노조는 어제도 성명을 내면서 시사 기획창이 정권에 부담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방송 시간을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서 토요일 밤 8시로 옮긴다고 한다면서 사실상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KBS의 정권에 영합하는 세력이 저널리즘의 원칙을 부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한겨레 신문 기자들도 우리가 왜 진보, 기득권 세력의 대변지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서 조국 비판 칼럼을 삭제한 편집국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30몇 명의 기자 이름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태가 좀 확대되는 경향인데, 이제 추석 연휴가 며칠 끼었습니다. 이 연휴 동안 주의해야 될 게, 이 열기가 식지 않아야 됩니다. 국민적 분노가 식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사가 계속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사를 누가 만드느냐? 기자가 만듭니다. 기자가 발굴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지금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을 아주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거의 매일 하나씩 끊임없이 폭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태의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원. 그리고 또 하나 기사를 만들어야 될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한국당이죠. 그리고 애국 세력이죠. 애국 세력은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애국 세력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이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한마디 하면은 다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면 그보다 더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면은 정식으로 일면 머리에 기사를 실어줍니다. 황교안 대표가 범국민투쟁 투쟁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언론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것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4, 5일 동안 무슨 기사감을 생산해 내야 하느냐. 이게 자유한국당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딱 잡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다룰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 1인 시위, 나경원, 황교안 두 사람의 1인 시위는 조금 비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할 사람이 있고 2인 시위 하지 않아도 더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경원, 황교안 두 사람이 같이 광화문에 나와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게 너무 가볍게 보이고 전략적 구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전술적인데 치우치지 않느냐. 그럴 시간에 다른 더큰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보면은 또 거기서 좋은 방향이 생깁니다.
너무 재지 말고 우선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줘야 되니까, 진실을 알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찾다가 보면 또 특종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기자들 사회에서는 특종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나는 특종만 할 테니까 자질구레한 사건은 나는 관심이 없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특종을 못 합니다. 특종하는 사람은 1단짜리 기사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자입니다. 1단짜리 기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것저것 쫓아다니다 보면은 거기서 아주 큰 특종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후계원 많지 않습니까? 요사이 이 조국 게이트를 통해서 아주 유명해진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진태, 김도, 곽상도, 주광덕, 그리고 뭐 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10명, 1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도 그보다 10배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10배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기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기사거리를 발굴하고 그걸 폭로를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부지런해야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모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목숨은 한두 사람 걸면 되고 나머지는 열심히 발로 뛰어다녀야 합니다. 부지런하면은 용기가 다소 부족해도 얼마든지 그게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도 없고 부지런하지도 않으면은 그건 아무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좀 현미경을 갖고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은 조국의 이념입니다. 조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사상의 정체가 뭐냐? 사회주의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사회주의 독재도 있고, 이러니까 조국의 사회주의는 바로 이거다. 조국의 사회주의는 레닌주의다. 조국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적 사회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조국의 사상을 규명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국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환경부 장관이 아닙니다. 경제부처 아닙니다. 법무장관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장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다고 결심한 자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국가 변란 기도라고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대로 조국 씨 본인의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허황된 소리를 깰 수도 있고, 이거는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의 문제죠. 이 문조를 연결시키는 이념 공동체인데 이 이념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가리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이번 연휴 때 할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